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왜 웃으시죠? 네.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갈까요? 이제 채용 공고부터 먼저 쭉 중요한 부분 훅 안내를 드리고 빠르게, 난방 이뻐요? 난방 이거. 감사합니다. 작년에 산 건데. 그다음에 이제 5번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5번을 많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채용 공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질이 안 좋거나 방송상의 문제가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점검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채용 공고를 같이 볼 건데 2017년 하반기와 이번 채용 공고의 큰 차이는 뭔가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은 필기 전형이 생겼어요. 그리고 스펙을 봅니다. 자격증 다 보고, 제가 유튜브에 보면 우리 은행에서 좋아하는 자격증 이런 거 얘기해 놓은 거 있어요. 만약에 자격증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시고, 자, 어떤 자격증 따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예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 우리 은행 공고 뜨기 전에 유튜브 지난 영상 보시면 무슨 자격증은 따고 무슨 자격증은 따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따라고 한 자격증들이 지금 다 가산점 주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자격증 준비 잘 하시고 미리 안 해놓으셨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오늘 채용 공고에서 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2017년 하반기와 비교하면서 안내를 먼저 드려볼게요. 먼저 필기 과정이 생겼어요. 필기 과정이 생겼으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은행은 서류 합격이 다른 은행보다 조금 힘들대. 스펙 많이 본대. 2017년 하반기까지는 그거 팩트 맞아요. 왜냐하면 필기를 면접 과정 중에 그냥 적성 검사를 봐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에 비해서 채용 과정의 절차가 한 단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 그 배수가 그만큼 더 적었다고요. 그래서 서류 합격이 더 힘들어서 여러분이 우리은행은 뭐 스펙을 많이 본다 아니면은 서류 합격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데, 스펙을 이번에 이제 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필기 과정이 새로 생겼다는 건 그만큼 서류에서 탈락시키는 사람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역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 경기남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경기남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경기남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남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동탄, 화성 이쪽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굉장히 2, 3년 동안 많이 지어졌어요. 아파트는 분양을 하고 나면 2년, 3년 후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입주를 하는 타이밍에 은행들에서 잔금 대출이 나가요. 그래서 개인금융에 대한 수요가 지역에, 경기 남부 지역에 굉장히 늘었고, 그래서 뉴스 보면 저 지역 동탄 이런 거 역전세난 뭐 심화 이런 거 뉴스 보셨잖아요. 나만 봤나? 아무튼 그 다음에 그 경기 남부 지역에 수원 삼성, 그리고 화성에는 현대자동차가 있어서 제조업을 대표하는 두 주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청업체들이 많고 그만큼 기업금융의 수요도 많아요. 삼성이 반도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반도체가 화랑해서 삼성전자 주가 작년에 쭉쭉 떴잖아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들, 기업금융 수요도 그만큼 늘어났겠죠? 그쵸? 개인금융, 기업금융의 수요가 경기 남부 지역에 모두 늘고 있는데,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어떠냐면, 제가 남녀 차별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주로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화성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뭐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화성 저기 바닷가까지 화성이고. 그리고 경기 남부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서 서울에서 가깝게는 분당부터 원래 경기 남부예요. 근데 분당 쪽 경기 남부, 판교 쪽 경기 남부 말고 그더 아래쪽 평택, 오산, 수원 이쪽을 묶어서 그쪽에는 땅덩어리는 넓은데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운전 못하면 다니기가 힘드니까, 너무 멀리 있고 이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그 화성 쪽 가는 걸 조금 기피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직원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그 밑으로 평택 이런 데잘 가기 싫어해요. 수요, 개인금융, 기업금융의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그래서 저 지역에 이제 직원이 많이 필요해서 저기에서만 일할 사람을 뽑는 거죠. 경기, 그 얘기 드릴게요. 리라이님, 경기 남부에만 근무한다고 써 있어서, 그럼 2017년 하반기,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하시는 거죠? 경기 남부 저기 유리할 것 같아서 지원하고 싶은데, 저기 가면 저기에서 평생을 나는 썩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내 인생을 모두 평택 오산에서 보내버린다면, 나이 젊은 시절의 인생은 나는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독거 노인으로 혼자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여지실 수 있는데, 2017년 하반기 지역별 채용하는데, 지역 인재로 채용한 강원 예를 들어볼게요. 강원 같은 데도 지역 인재로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던가 기타 특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한 4, 5년 이후에는 옮겨주는 경우가 종종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우리은행 다니시는 분들에게 알아보면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물론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4, 5년은 각오는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옮기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4, 5년 근무하고 그거 각오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옮기겠다, 주로는 결혼할 때 옮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경기 남부에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줄어들어 있다,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안내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는 게더잘 보이시겠다.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IT랑 디지털이랑 뭔 차이인지 잘 가늠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IT랑 디지털이랑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디에 유리한지도 함께 이야기 드려볼게요. IT는 기존에 있는 인터넷 뱅킹 이런 거, 아니면 우리은행의 내부 그 전산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어디서 근무하냐면 상암 센터 혹은 우리은행 본점 근처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디지털은, 아까 IT는 제가 기존에 있던 거라고 했죠. 디지털은 기존에 없던 거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면, 디지털은 없던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냐면, 대한민국은 없던 거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출발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항상 그 발전을 해올 때 일본이나 미국 혹은 기타의 선진국 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죠. 법 제도나 아니면 기술 이런 거다 반도체도 옛날에 일본에서 사온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디지털 부분에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냐면, 외국어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일본어나 중국어 쪽. 영어는 뭐 뛰어나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반 지원자 중에도 디지털 부분에는 일본어나 이제 중국 쪽이, 특히 일본이 이런 금융 기술은 더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로보 어드바이저, 핀테크, 빅데이터 이런 게, 블록체인 이런 게 발달되는지를 일본어를 직접 보고 그 베낀다고 하면 이상한데 참고를 할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종까지 갔을 때 이제 그런 외국어 역량이 영어 말고 그쪽들 중국과 일본어 역량이 있는 분이 최종 합격을 하시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 좀 있다 그러면은 디지털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관심만 있다, 4차 산업혁명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디지털은 IT보다 조금 뽑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원하시지는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역량이 있으신 분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지금 화면 잘 나오나요? 이게 아이폰 6인 경우에는 파란 화면이 막 뜨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7은 괜찮은데 혹시 6이신 분들은 화면이 이상하면 뭐 컴퓨터로 보거나 하시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IT랑 디지털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디지털은 누가 유리하다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주로 개인에게 해당되는 질문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참고할 수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들 위주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경기남부 이야기, IT와 디지털 부분 차이 이야기 드렸고, IT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이랑 다른 게, 신한은행은 IT로 선발된 인원들이 무조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IT로 가요. 그런데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IT로 선발이 돼도 일반 점포에,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은 IT로 선발이 돼도 일반 점포에서 근무를 3년 정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신한은행은 무조건 IT는 처음부터 IT 하러 가고, 우리은행은 IT로 뽑혀도 일반 직군이랑 똑같이 3, 4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016년에 뽑히신 분들 중에 대부분 또 아직 그 IT로 뽑힌 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 일반 영업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다음 지방에서 얼마나 뽑는지 이야기를 드려보면 농협이나 수협보다는 지방으로 그 경기남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 그냥 지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반 그냥 지방 지역의 경우에 원래는 문재인 정부는 30%를 지방인지 할당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럼 사실 60명을 지방에서 뽑아야 되고, 6개 지역이기 때문에 1개 지역에서 10명 정도씩, 부산 쪽은 좀더 많이 뽑겠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6개 지역이니까 하나당 10명 정도씩 뽑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덜 뽑혀요. 왜냐면, 저 지역에서 IT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저 지역에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가령 조금 빠른 시기에 상암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 지역별로 10명이 좀안 되는 인원들 대략 한 7명 전후에서가 지역에서 뽑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은행은 수도권 점포의 밀집도가 훨씬 높은 은행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부산 경남 사람인데 농협은 부산 경남으로 지원했을 때 서류에서 붙었는데 근데 우리은행은 부산 경남으로 똑같은 인원수 선발하는데 부산 경남으로 지원했더니 똑같은 스펙에 똑같은 자소서 퀄리티로 제출해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방 인재분들의 경우에는 타행에 비해서 수도권 밀집도 때문에
농협은 붙었는데 우리은행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작년 채용 과정에서 특이하게 바뀐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2017년 하반기 기준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시잖아요. 자소서 쓰신 거 이제 이외에 1차 면접 과정에서 별도로 설문지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블라인드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건데, 올해도 그래서 설문지를 1차 면접에서 그 블라인드 때문에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 문항들 그 주변에 알아보신 다음에 좀 준비, 나중에 면접 가실 때 하셨으면 좋겠고, 원래 3분 PPT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3분, 2017년 상반기 계금서까지는 3분 PT 자기소개를 했는데, 2017년 하반기 일반 행원부터 그냥 일반 자기소개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소개가 이제 PT 만들어 오라 그래서 3분 동안 하는 거에서 그냥 보통의 1분 자기소개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 임원들이 줄어들고 2차 외부 인사가 도입되면서, 그 외부 인사들이, 우리은행은 원래 임원 면접이 조금 간단했는데 임원 면접의 난이도도 더 올라갔어요. 그 외부 인사들이 개입을 하면서 더 꼬치꼬치 캐묻고 꼬리 질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1차, 2차 면접에서 바뀐 거고, 채용 규모는 2017년 하반기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연수를 진행했는데, 합격한 사람 말고 이제 최종 이제 들어간 사람의 명수가 한 256명 정도 돼요. 그래서 256명 정도, 남녀 비율은 6대 4, 남자가 6 정도로 해서 최종 입행을 했다. 그래서 요 정도 규모로 이제 채용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펙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셔서 스펙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럼 스펙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려 볼게요. 근데 이건 스펙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거의 3년 정도 우리은행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탈스펙으로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뭐 방송 보시는 분들 다저 아시겠지만, 그 저는 옛날 사람이고, 그쵸? 그쵸? 이번부터 학교 TO. 이번에는 제가 작년 이 방송할 때, 작년 2017년 하반기랑 계금서 방송할 때는 학교 TO 적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학교 TO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학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타 스펙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려볼게요. 저는 탈스펙 시대가 아니라 그냥 스펙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저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동안 블라인드가 진행되면서 이제 자격증 가점 안 주니까 사람들이 자격증 좀덜 땄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좀 줄어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스펙을 볼때 기준으로 우리은행은 입행을 하면 4개 반으로 나뉘어요. 인재상에 따라서 인재제일, 정직신뢰, 미래도전, 그다음 하나 뭐였지? 그 이렇게 4개 반으로, 인재상 4개에 따라서 4개 반으로 나뉘는데요. 카톡이 오네. 근데 4개 반으로 나뉘는데 한 반이 한 45명 정도로 구성이 돼요. 40명에서 45명. 그러면은 이제 그한 45명 정도에서 스펙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인터넷 돌아다니는 스펙,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지 않은, 카톡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인터넷 돌아다니는 스펙을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카톡을 종료, 잠깐만요. 45명 기준으로 재입행 당시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보다 이제, 그때는 블라인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펙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는 거고,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전체 한 200명 정도를 전체 기준으로 잡으면 그중에 한두 명은 변호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45명이 한 반이라고 했는데, 45명 기준으로
한 반에 세무사 한두 명, 회계사 한명 정도. 일반 직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반 직군. 따로 이제 우리 은행은 전문 자격증 가진 사람을 따로 뽑지 않고 우대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세무사, 회계사, AICPA 한 명. 제가 뭐 모든 사람을 한 반에 모든 사람을 표본 조사한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계속 너무 이제 스펙에 여러분들은 너무 얽매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히 제 이야기 드리고 듣고서 지뢰 포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그 FRM. FRM은 한 4명 정도. 그다음에 CFP. CFP는 좀더 많아요. 한 7명, 8명 정도. 그리고 네, 그 고급 자격증 그 정도 있죠. 그래서 고급 자격증 가진 사람은 그 정도. 그럼 나머지 사람들 스펙은 어떠냐?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그 특성들을 보면 모두 다 뛰어난 사람은 없고 그 더 좋은 데 가셨겠죠. 뭐다 뛰어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분야에씩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격증이 좋은 게 있거나 자격증이 좋은 게 없으면 그 당시 기준으로 학교가 좋거나 그래서 스카이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학교 등급이. 제가 학교 뭐 서열 매기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스카이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하는데 그 좋은 학교일수록 전체 200명 중에서 할당되는 비중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성균관대 사람들이 조금 많았어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당시에 행장이 성균관대 학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성균관대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학교 티오는 안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각자 한 분야에는 뛰어난 점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스펙이 다 뛰어날 필요는 없지만 한 분야에서는 두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으셔야 어느 정도 서류 합격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 자, 5번을 어려워하셨으니까 5번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만 물좀 마실게요. 네,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을 어려워하신다고 하셔서 5번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필기 이야기? 필기 이야기는 우선 필기가 이번 처음인데 기존에 뭐 적성검사나 이런 거는 원래 하던 거니까 그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필기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기업은행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기업은행 시험 보러 가니까 기업은행 시험 보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은행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 참고하실 수 있겠죠? 뭐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기업은행이랑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비슷한 느낌으로 갈 테니까 보고 와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5번 이야기로 넘어갈 거예요. 다소서 항목 5번. 5번이 요거 맞죠? 포부 이야기. 우리은행에서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를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라는 항목입니다.
자, 이 항목을 여러분이 작성하시는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어렵냐면, 포부를 적으려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적어야 되는데, 앞으로 은행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소서 항목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어려우신 건데, 몇 가지 조금 안내를, 팁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은행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그 자리로 같이 이제 가서 상상을 해봅시다. 입행을 하셔서 창구에 앉았어요. 그게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고, 기업 창구가 될 수도 있겠죠. 앉아 있는데 앞으로 누가 오네요? 고객이에요. 그 고객은 어떤 사람이 오나요? 다양한 사람이 오겠지만, 외국인이 올 수도 있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혹은 기업 창구면 수출기업, 수입기업, 아니면 사회초년생이 올 수도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증가로 은퇴 예정자가 올 수도 있고, 고령층, 고자산가, 대중부유층, 여러 가지 고객군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포부를 적을 때첫 번째는 이 다양한 고객군들 중에 나와 연관이 있는 고객군이 있을 거예요. 그 고객군을 설정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한국 내국인은 줄어들고 외국인은 갈수록 외국인 노동자 늘어나면서 외국인 고객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15%예요.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서 발표한 거 기준으로. 그리고 2020년이면 253만 명이 될 거라고 우리 은행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고객 역시 앞으로 향후 중요한 고객군이 될 텐데, 내가 외국인 고객을 위해서, 외국인 고객의 경우에는 니즈가 어떠어떠한데 그들에게 어떠어떠하게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그 해당 고객군의 니즈를 알아야겠죠. 그럼 먼저 외국인 이야기 드려보면, 외국인은 어떤 니즈가 있냐면, 체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우리 은행에서 만들어서 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주민 여성, 사업하는 사람, 외교관, 주한미군,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가령 경기 남부라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을 것이고, 이태원, 서울 근처라면 외교관, 주한미군, 유학생이 많겠죠. 그래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금융 니즈가 있을 것이냐? 유학생들은 송금의 니즈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돈 모아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나름의 자산 관리의 니즈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냥 포부를 무작정 PB가 되겠다고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PB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야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나는 경기 남부 지방에 지원을 한다. 그럼 더더욱이나 경기 남부 지방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으니까, 경기 남부 지방의 외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자산 관리 서비스를,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자산 관리 서비스를 단기적으로 제공해 보고 싶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먼저 송금 서비스와 외화, 원화로 말고 외화로 예금을 들 수도 있고 적금을 들 수도 있고 펀드를 들 수도 있어요. KRW 원화 말고 USD나 다른 통화로도 예금이나 적금을 할수 있다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위비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없어도, 금융인, 은행원이 없어도 직접 자산 관리를 하고, 챗봇을 통해서 번역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소통에 문제 없이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고객군을 넓혀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의 고객군이 어떤 고객군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고객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드백을 조금 받아볼게요. 이말 이해하세요? 고객에 대한 공부가 선행이 돼야 포부를 잘 적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 이야기가 돼야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포부를 잘 적을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셨다면, 그럼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네. 다시 몇 가지 안내를 드려보면, 우리나라만 지금 요즘 최근 금리가 조금 올라가니까 여러분은 막 가계부채 뇌관 터진다 이런 생각 언론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저금리예요? 이건 지금 고금리라고 할수 있는 금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저금리 기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 역시도 이런 저금리 추세 때문에 해외 투자에 대한 니즈가 커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서울에 부동산 사고, 제주도 땅 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국도 저금리니까 얘네가 자기들 눈을 해외로 돌리는 거예요. 이만큼 중국인,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뭐 내가 가령 뭐 부동산학과 나왔어요. 그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겠죠, 포부로. 그 다음 또 다른 고객군으로는 대중부유층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대중부유층이 아직 뭔지 잘 모르시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대중부유층은 뭐냐면, 이거는 왜냐면 논술 시험 문제로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대중부유층은 옛날에는 고자산가, 잘 사는 사람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은행권에서 대중부유층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도 대중부유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은행이랑 다른 은행들이 서로 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낮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행이 3천만 원으로 낮추니까 수협이 2천만 원으로 낮추고 막 이렇게 경쟁을 대중부유층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대중부유층이라는 건 중산층인데 좀 여유자금 있고 잘 사는 사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대중부유층 아까로 돌아가서 외국인도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출기업, 수익기업, 사회초년생, 은퇴예정자, 고령층 다 각각의 니즈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니즈를 이야기하면서 내포부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먼저 적는 순서는 처음에 두 갈씩으로 포부를 작성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첫 문장은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기업 중에서 중소 법인 고객을 상대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비이자 수익 시장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시장 분석과 은행 상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건 간략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 부분을 길게 적으면 그건 은행 소개서지 자기 소개서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현재 개인 고객의 자산 관리 분야는 경쟁이 치열하고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상대로 하는 자산 관리 분야는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은행을 위한 비이자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말고 법인을 상대로 한 자산 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고, 법인의 경우에는 어떠어떠어떠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현금화가 빨라야 한다는 니즈가 있는데, 그래서 펀드 투자 상담사를 공부하면서 주로 유동화 가능성이 높은 롱숏 펀드와 공모주 펀드를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법인 고객들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왔다. 그 결과 어떠어떠하게 시험에 합격했고 법인 고객들에 대한 니즈 파악을 하게 될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이야기를 포부와 함께 법인 고객의 자산 관리 분야로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경제나 자격증 가진 거를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역량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자랑처럼 자기소개서에 썼다가 나중에 면접 가서 역 풍을 맞아요. 구체적인 경제금융 지식을 물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자격증은 쓰면 안 되고, 고객의 니즈,
내가 이 자격증을 땄다가 나의 자랑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자격증 이야기가 들어갈 때는 먼저 내가 어떤 고객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고객이 이러이러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공부하려고 이 자격증을 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나중에 가서 면접 가서 그 역풍을 안 맞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또 다른 거뭐예 하나 들어보면, 제가 경기남부 얘기 드렸으니까 경기남부에 그럼 지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경기남부에 고객들이 어떠어떠한 고객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경기남부에 지원한다고 할때 내가 부동산학과를 전공한 경험을 살려서 집단 대출을 진행해 보고 싶다. 집단 대출은 예대 마진을 넘어서 고객 수 확보를 위한 주요 영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때문에 부동산학과에서 쌓은 지식과 은행에서의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집단 대출을 진행해 보는 것이 단기적 포부이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뭐 주택기금부에서 일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경기남부에 맞는 포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제가 아까 은행으로 가보자고 했어요. 은행으로 가서 앉아 있었더니 앞으로 고객이 왔죠. 앞으로 고객이 와서 제가 고객에 대한 니즈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포부를 이야기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처음 드린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 건데, 상품과 서비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은행에 가면 고객이 오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에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또 포부를 잘 적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 이게 단순히 자소서 적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면접 가면, 1차 면접에서 2017년 하반기 기준으로, 세일즈 면접에서, 외환 상품, 방카 상품, 펀드 상품까지 다 나왔는데, 여러분들 당장 지금 제가 방카 팔아보세요라고 세일즈 면접 질문을 던지면, 팔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은행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변별력을 두는 거고, 상품 서비스 이거 지금 자소서 포부 작성하시는데도 중요하지만 면접 가서 세일즈 면접할 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일즈 면접까지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은행의 금융 상품들을 공부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까 외국인의 경우에 송금 니즈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외국인 고객들이 다 있다 그랬죠. 2017년 하반기 외환 상품 중에 여러 가지 외환 상품 나왔지만 다이렉트 해외 송금 서비스라는 게 기출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게 우리은행에서 외국인 상대로 미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외국인 고객과 연결해서 상품 서비스 이야기할 때 다이렉트 해외 송금 서비스 이야기를 하면 우리은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세일즈 면접 대비 공부도 되고, 그래서 각 고객의 니즈에 맞는 여러분들이 고객 개인별로 고객군을 설정하고 상품을 이제 그 고객의 니즈를 설정을 했다면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상품을 우리은행 상품 중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걸 연결하면 내가 외국인 고객에게 은행에 오지 않아도 원하면 언제든지 쉽게 송금하면서 송금 수수료에 우대 혜택까지 있는 다이렉트 해외 송금 서비스를 단기적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 주거래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의 이야기와 상품 서비스 이야기가 다 들어갔죠. 그럼 기본적으로 앞으로 은행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까지만 하면 그냥 공수표가 될수 있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어지려면 나의 경험, 아까 뭐 자격증 이야기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자격증 이야기를 하든 나의 경험 이야기를 하든 나의 이야기와 섞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의 이야기와 고객의 이야기와 상품 서비스의 이야기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좋은 우리은행 대비 포부 5번 항목 그 작성법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방향은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지만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지금 공부 안 하시면 나중에 셀즈 면접 통과 못 하시니까 지금 공부하세요, 지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위 플랫폼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제공하는 상품들을 서비스화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금융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 이야기할 때 주로 상품 쪽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 가령 예금 상품, 적금 상품, 뭐 월복리 적금 상품을 제공해 나가는 역할을 어떤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반적인 상품에 대한 이해가 될 거고, 그때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기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처음에는 상품 밖이 제공을, 모든 게, 시장 분석까지 뭐 모든 게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건 본인 이야기, 고객, 본인 분석, 고객 분석, 상품 서비스 분석, 이 3박자는 꼭 들어가셔야 좋고, 시장의 이야기까지는 꼭안 들어가도 돼요. 네, 모든 걸다 넣으시면서 괜히 글의 흐름이 망쳐진다면 버리는 게 답이에요.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옛날에 이제 서비스 같은 거 없었잖아요. 뭐 플랫폼 서비스, 자산 관리 서비스 이런 거 없었고, 근데 이제는 금융업이 점점 서비스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금융업이 상품 판매업이었다고요. 앉아있으면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예금 한 종류, 대출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그러다가 대출 상품 다양화, 예금 상품 다양화되고, 펀드 방카드 들어오고, 카드 들어오고, 그 다음 더 복잡해지면서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죠. 서비스가 되어간다는 건 상품 제공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을 판매하는 건 로봇이 할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로봇이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자신의 관련 분야를 서비스화해 나가는 이야기를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조금 들어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사회초년생들에게 ISA 상품 판매를 해나가는 역할을 하면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위비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 스스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업무의 효율화 이야기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 작성을 어느 정도는 하셨을 거잖아요. 한두 항목이라도. 그러면은 지금 한번 꺼내서 그 항목을 읽어보세요. 근데 읽는데 모든 부분을 다 읽지 마시고 서술어 부분만 읽어보세요. 서술어 부분만 읽어봤을 때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제 지지받았던 그런 항목 있었잖아요. 그런 항목을 봤을 때 내가 어떠어떠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인턴을 하면서 누구를 설득해야 됐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설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나는 인턴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경험했다, 상황이었다, 팀원들 간의 마찰이 빚어졌다,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팩트를 나열하는 서술어만 되어 있다면 그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소서는 나의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전달하는 건 이력서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력서가 전달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했다,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내가 아침 먹었다, 점심 먹었다, 점심 먹고 학교 가서 스터디했다, 스터디하고 팀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왔고, 그 다음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이게 팩트의 나열이에요. 나의 생각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에 일어나기가 싫어서 10분만 더 침대에 누워 있으려는 생각으로 뒤척이다 보니 학교에 가는 시간이, 집을 늦게 나서게 됐고, 그래서 버스를 놓치게 되었고, 그래서 수업도 늦고 스터디할 때도 수업 놓친 부분을 필기하느냐고 제대로 못 따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런 문장이 같이 들어가야 내가 그 팩트들 사이에서 깨닫고 생각한 걸 이야기하는 게 되고, 그게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자격증을 땄다, 내가 공모전에서 우승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팩트와 함께, 팩트가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팩트가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면서 자소서 전반적으로 내 생각을 드러내는 자소서를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좀 더 들여드려보면, 기침 한번만 할게요. 기침하려고 했는데 기침이 안 나왔어요. 기침을 하려다가 못하는 경우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 기침이 하고 싶을 때는 최대한 빨리 해야 속 시원하게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금 제가 느낀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되지, 그냥 기침이 나오려는데 참았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쓰면 안 된다고요. 얘가 좀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만약에 뭐 땡땡은행 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서 멘토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만 기존의 은행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기성세대를 위한 모바일 금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행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친숙한 금융을 전달하겠다, 아니면 따뜻한 금융을 전달하겠다, 이런 건 좋은 포부가 될 수 없고 그런 건 추상적인 거고 구체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이라는 건 고령층의 증가로 금융소외계층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향후에 태블릿 브랜치를 통해서 고령층 고객들에게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찾아가서 알기 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기성세대들을 위해 모바일 금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포부가 아니라 어떤 차이인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과정 안에서 얘는 금융권에 대한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은행별로 이제 다양한 창구가 있고 그 창구별로 엄청나게 다양한 업무가 있고 연관 직무로도 다양한 직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PB가 되겠다, 따뜻한 금융을 하겠다,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지원 동기의 두 부류, 우리은행 땡땡 지점 방문했는데 김대리님이 고객을 진심으로 응대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우리은행에서 따뜻한 금융을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포부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예금 통장에 가입했었는데 그때 우리은행에서의 기억이, 이것도 지원 동기가, 제대로 된 지원 동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한 30%는 이런 지원 동기를 씁니다. 좋은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가 차별화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경제학 첫 시간에 보면 희소성 이야기를 배우죠. 희소성. 희소한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필요가 없는데 돈을 지불하고 공기는 필요한데 흔하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죠. 여러분의 자기소개서, 김대리님 이야기가 아무리 좋고 김대리님이 좋은 사람이어도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쓴다면 그건 차별화되고 희소성 있는 지원 동기, 나만의 지원 동기가 될 수 없어요. 나만의 포부가 될 수 없어요. 시장 분석은 꼭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본인 분석, 그 다음 고객 분석, 그 다음 상품 서비스 분석 중에 만약에 이게 다 넣다 보면 본인 이야기는 조금은 꼭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고객과 상품 서비스 이야기는 비중이 조금 줄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본인 이야기 1순위, 2순위는 고객 분석, 고객 니즈 이야기, 그래서 은행의 인재상에 고객 중심이 다 모든 은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고객 이야기는 웬만하면 꼭 들어가셔야 되시고 그 다음 상품 서비스 이야기는 조금 비중이 줄어도 상관없어요. 상품 서비스 이야기는 지원 동기, 지원 동기라는 건 그 포부를 왜 우리 은행에서 하고 싶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은행에는 어떠어떠한 고객군에게 이러이러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군에게 관심 있는 내가 우리은행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했다, 이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포부에서는 만약에 분량이, 글자 수가 적다고 느껴지시면 고객 분석과 본인 이야기 위주로 가시고 지원 동기 부분에 상품 서비스 이야기를 넣으세요. 금융자격증 없으면 전공이라도 리스크나 디지털 쪽 지원하는 건 힘들겠죠. 제가 아까 디지털은 어떤 사람이 최종 합격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꼭 뭐 20명이면 20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디지털 부분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고 없는 걸 새로 만들 때 우리나라의 특성은 다른 나라 걸 베끼는 경우가 많다,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본과 중국 걸 참고를 요즘 많이 하고 미국 것도 물론 참고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많으니 일본어나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디지털 부분에 지원을 해보시라, 최종 합격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번 자소서는 기업금융 위주로 작성하면 탈락인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왜 기업금융으로 쓰셔도 돼요. 제가 보통 기업금융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시를 개인금융을 가지고 가장 쉬운 예시로 들어드린 것 뿐이지
기업금융이나 아니면 보다 심화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당연히 되시죠. 왜 안 되겠어요? 기업금융 부분이 기업금융에서 주로 외환 파트가 그리고 향후에도 인터넷 은행이 생겨도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시중은행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을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금융으로 쓰시는 거 괜찮아요. 수출입 업무 위주죠. 1번과 5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연결선상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내가 외국인 고객에게 어떠어떠한 외국 가령 내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관심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요러요러한 니즈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요런요런 역할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포부가 되는 거고 그 포부를 우리은행에서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이렉트 해외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편의성뿐만 아니라 수수료 우대 혜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지원 동기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일직선상에 이야기 드리니까 포부로에 다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글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쓴다면 600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와 고객의 이야기를 주로 포부에 담고 그 다음 상품과 서비스 우리은행에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건 우리은행에서 그 서비스를 신한은행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은행에서 하고 싶은 것일 테니까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은행에서 송금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하면서 우리은행에서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원 동기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너무 이해를 강요하죠? 혹시 여러분이 제 이야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소개서의 전달력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낮아지는 느낌이 들면 전달력이 낮아지는 느낌이 들면 그냥 원래 쓰셨던 대로 쓰세요. 왜냐하면 자소서가 전달력이 낮아지면 아무리 좋은 얘기가 써져 있어도 그거 끝까지 안 읽어줘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 잘 하셔야 되고, 어쨌든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제 이야기를 버리시고, 그냥 전달력을 높이는 게 먼저예요. 은행 수강생님, 1번 지원 동기 은행업 자체. 그럼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은행에 지원하셨어요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은행원이 되고 싶어요에 대한 답변이죠. 그러면 그걸 읽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복붙했나? 내가, 왜 우리은행에 지원했는지 물어봤는데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복붙에 스매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클링랑님 질문은 답변드리고 싶은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저 이야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으니까 다른 질문 없으니까 이제 방송을 슬슬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수정 잘 하셔서 이제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고 요거 만약에 그 초반부 못 보셔서 조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방송 끝나고 나면 그 아프리카 TV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 만약에 앞부분 못 보신 게 있으면 쪽뭐 내일 정도나 이때 유튜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몇시 업데이트가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일 저녁 늦게쯤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요때쯤에는 내일 저녁 요 시간쯤에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기운 풀기 인강도 너무 좋고 오늘 방송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힘을 얻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하고 혹시 시험장에서 저를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